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에. 아, 시험. 보통의 시험지. 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영어다. 어, 성적표. 어, 있어, 있어? 집에 안 가져갔어요? 오, 성적표가. 어, 어, 어. 저희랑 비슷해요. 어, 여기. 이름. 어? 이게 요즘은 밤마다 시험 볼 때 자리 바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얘는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데. 저희 연예인이랑 비슷한 상점이네요. 아니, 연예인 준비상 한 개만 더 말씀해 주세요. 한 문. 네. 16점. 와, 치가 안 나오는데. 아니, 아, 근데 대부분 이런 학생들은 풉니다. 풉기 때문에 16점. 찍어도 40점 나오는데. 찍으면 40점. 10점. 졸업장하고 이제 앨범 받아. 아, 나중에. 아, 갑자기 진짜. 아, 뭐야. 진짜 깜짝이야. 10년의 신앙, 1초의 승부, 출발! 드림팀! 최강의 드림팀이 뭉쳤습니다. 오늘의 경기의 주역, 드림팀! 오늘의 1일 주장, 샤이니의 민호가 주장입니다. 주장이 오늘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 좋게 1일 주장이 되었는데요. 주장이 된 만큼 더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니아! 베니아! 네, 우리 주장의 말을 잘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주장이라는 게 말이죠. 자기 할 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럼요. 이 멤버들의 지금 그 컨디션과 모든, 예,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예, 민호가 잘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슈퍼주니어 은야! 예, 안녕하세요. 드림팀의 에이스 은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그 굉장히 강팀을 상대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강팀을 상대로 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저희 각 멤버별로 실력이 굉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에이스 다툼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 과연 어떤 분이 에이스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 짐승 아이돌 투표 준호!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정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분을 소개해 주실래요? 이분 하면 또 에이스의 자리를 탐탐이 노리는 그런 분이시죠. FT 아일랜드의 이용기 씨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에이스 이용기입니다.
에이스인 만큼 유코씨 선수들을 꼭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장이 마지막 분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찌아 상추요! 상추! 예! 상추! Say dream team!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오늘의 상대팀 UFC 격투기 팀 주성훈, 김동단, 유우성, 이상수, 대명호, 그리고 강경호. 외국인 섹시야마 주성훈 선수, 그리고 북한건 김동현 선수, 최강의 UFC 파이터들과 함께하는 종합 격투기 기술 대결. 진지함과 웃음이 함께한 그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요시히로 아키야마. 신나다. 지금 저 추성훈 선수 앞 가리니까 좀 신나십니다. 네. 앞에 가리는 게 싫죠. 예. 진짜 보니까 너무 멋있고 여성 팬들을 또 제 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자세. 오늘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은영 씨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추성훈 선수가 좋습니다. 은영 선수가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열심히 하세요. 근데 골목에서 친구 4명이 돌아왔어요. 네. 이때 어떻게 하시죠? 도망가야죠. 두 분이 계시게 이분들이 또 맹활약을 펼치고 계십니다. 유우성, 이상수, 배명호, 강경호 선수! 닉네임은 미스터 퍼펙트입니다. 와우! 이름 강경호. 강경호 닉네임은 예. 미스터 퍼펙트. 퍼펙트. 안녕하십니까. 부산 팀메드 소속의 배명호입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86년생입니다. 아, 86년생? 은혁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인 받고 싶어요. 사인 받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팀메드 이상수랍니다.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습니다. 한번 사겠습니다. 한번 사겠습니다. 아,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면 잘. 예쁜 여자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팀버시 유우성입니다. 저 정말 궁금한 게요. 시합에서 만약에 지고 나면은 뭐 후유증이나 막 그런 게 있는지. 우리 추성훈 선수. 저는 못 찹니다. 자고 마음도 아프고 많이 때려가지고 마음 아픈 적도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이기면 돼요. 이기면 어떻습니까? 저는 잘 잡니다. 잘 잡니다. 저는 부모 잘 잡니다. 5분짜리 예, 좋습니다. 자, 준비 땡.